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컨셉 잡고 있는데 자꾸 시작하지 말라고. 내가 컨셉 잡은 건지 자네가 잡은 게 아니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차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희석비 관련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희석비라고 하시면 이제 막 1대 10, 뭐 막 300대 1, 막 2000대 1, 막 굉장히 다양한데. 그치, 그치. 이 숫자들만 딱 들으시고 나시면은. 겁나. 저게 뭔데 좀 무서워? 뭔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때문에 뭘 어떻게 하라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고. 희석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차용품들은 보통 고농축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시카샴푸가돼도 그렇고 우리가 잘수 사용하는 프리오시제도 마찬가지고, 세차용품을 선택하다 보면은 권장 희석 비율이 몇대 몇입니다 해서 물과 원액을, 고농축제 원액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희석비를 맞춰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비싼 제품을 너무 과소비하게 막 사용을 해가지고 좀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한 가지가 있고, 또 도장면에 너무 과하게 사용 잘못을 했을 때는 또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고, 왁스층이 깨진다거나. 아, 그치. 내가 저번 주에 발라놓은 소중한 왁스가 깨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 또 제품을 너무 적게 넣으면은 또 세차를 그게 하나 많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정력이 약해진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 위주에 맞춰져 있고 원액이 굉장히 고농축인 세차용품들을 우리는 희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래서 희석하는 비율도 말씀해 드릴 거고, 뭐 프리오시도 있고 뭐 카샴푸도 있고 스노우폼도 있고 각각에 맞는 희석 비율도 설명해 드리고, 가능하다면 그 희석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하나씩 사용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 보통 우리가 프리오시제를 사용을 할 때 이러한 압축분 무기를 같이 사용을 하죠. 맨 처음 프리오시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프리오시제는 대체적으로 압축분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이 중성 제품들은 특히 희석 비율들이 1대 10으로 보통, 희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 1대 1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압축분 무기에 물을 1.5L 넣어놨으니까 이게 원액을 미리수로 환산하면 1500이에요. 150ml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부를 어렸을 때 잘했었어야지, 이 양반아. 근데 압축분 무기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눈금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에 100ml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ml면 눈대중으로 얼추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겠죠. 따라볼까요? 한 칸 한 반 정도만 맞추면 되니까. 안 보고 맞춰, 나는. 기계 선생님 그분. 안 보고 맞출 수 있는데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지. 한참 오버했나? 잠깐만요, 아닌 거 나도 알아. 자, 이 정도? 200ml 넣나? 200ml 넣네요? 습관이 무서워, 이래서. 습관. 할 말이 없다. 1대 10으로 희석을 할 거면 원액을 150ml를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멍청한 놈이 지금 200ml를 넣어놨는데, 중성 제품들은 이렇게 살짝 오버해도 이렇게 큰 도장면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살짝씩은 이렇게 오버를 해도 된다는 점. 프리오시에도 뭐 산성, 알칼리성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희석비를 꼭 맞춰줘야 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중성 제품들은 보통 차량이 굉장히 안전해요. 희석비를 조금 오버했다 해서 차량에 뭐 데미지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들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전한 중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쓰기에 부담이 없겠죠. 안성 맞춤이다 이거지. 그래서 희석비를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좀 더 넣었다 해서 이걸 버리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SUV여서 좀 내가 큰 차다, 뭐 나는 압축분 무기를 3L짜리 쓴다 그러면 뭐 2500 넣으면 똑같이 250ml 넣어주면 되고,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정말 간단해요. 이럴 때는. 야, 이건 때 편해, 정말 편해. 간단해. 아, 이건 편해. 이건 넘어갑시다. 아, 넘어가서. 쉬워. 다음. 자, 스노우폼이나 아니면 요즘 알칼리성이나 산성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보통 폼렌스를 많이 사용하시지. 아, 폼렌스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폼렌스가 보통 막 500ml나 아니면은 1L 이런 기준으로만 나오거든요. 이 통 자체가. 근데 우리가 사용할 스노우폼들은 지금 한 600ml예요. 600ml 정도. 물 600에 보통 스노우폼들은 뭐 다양하겠지만 보통 이제 한 20대 1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희석 비율이. 그렇지. 600ml에 20대 1 계산해봐. 600ml에 20대 1. 이상 어렵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거든요 좀. 잠깐 이럴 때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이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그게 최고입니다. 뭐 수학 암산 빠르신 분들은 이거 엄청 쉬울 거야. 나처럼. 30ml. 오. 아니 뭐 암산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암산을 하셔도 되지만 정확히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앱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30ml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계량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세차용품 시장에는 이미
계량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계량컵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거라고 하죠, 지거. 요즘 이제 뜨는 게 이제 이 지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 위쪽은 20mm 정도 들어가고 아래쪽은 10mm 정도 들어갑니다. 위 아래 한 번씩 넣어주면 30mm가 되겠죠? 정확한 계산. 정확한 계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넣어도 되긴 하는데. 슛. 자, 자 10mm 한 번 더. 아, 미안해요. 여기에 10mm가 더 들어갔네요. 뭐 크게 상관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뒤집어서 한 번 더 넣어요? 아니. 아, 좋아요. 딱 저기 30mm.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30mm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성 제품 가지고서 굳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폼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한 이석비가 그때부터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칼리성이나 산성 같은 경우 잘못 사용하면 뭐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고 코팅층을 깨뜨릴 수도 있고 뭐 물때가 남을 수도 있고 SUV 같은 경우에는 괜한 플라스틱의 백화현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우리 제품은 꼭 20:1이나 40:1이나 뭐 60:1, 100:1 꼭 맞춰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권장 문구가 꼭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계량이 필요합니다. 산성과 알칼리는 정확한 세차를 하실 분들에게는 좀 정확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점. 디테일하게 이제 세차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근데도 나는 알칼리성 산성 쓰는데 이 눈두증 보고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또 닦아줘야 돼. 이것도 잔사 나면 안 되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희석 방법이잖아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희석 비율을 몰라서 그런 거지. 희석 비율 계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네이버에 쓰셔도 되고 희석 비율 계산기 아니면 어플로 그냥 다운받고 다니셔도 되고 어플에 이 희석비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많은 어플들이 나오니까 원하시는 어플 다운받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몇 번 사용하다 보시면 감 잡혀가지고 안 보고도 그냥 하십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다음 제품 좀 해주세요. 또 희석하는 세차용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떨어지니? 좋아요. 자, 카샴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카샴푸도 희석을 요구하는 세차용품 중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이 버킷은 보통 기성적인 사이즈로 나와요. 이 물의 양이 기성적이에요. 보통 18리터에 맞춰서 버킷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뭐 커지면 막 20리터짜리도 있고. 근데 거의 18리터니까. 아, 그렇지. 이거 지금 카샴푸는 500:1입니다. 500:1 잠깐만 있어봐. 바로 18리터에 500:1 벌써 하이지죠. 이걸 세차장에서 생각하고 계신다 보세요, 이거를. 50:1에 물이 18리터요. 18리터. 자, 몇일까요? 36mm 정답!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36mm를 여기다가 버킷에는 보통 그리고 계량할 수 있는 표기가 없어요. 눈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지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보통 세차용품에 이 뚜껑들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뚜껑들 제품들에 달려있는 뚜껑들 화장품 뚜껑들을 보통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딱 10mm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부어보고 지거 어디 있죠? 지거 좀 주워 주실래요? 아니 또 어디다 넣었어 지거를? 방송 순서가 잘못됐네요? 저 안에 아이 참 여기다 넣어놨었어. 원래 안 이러는데 내가 아 정말 참 여기에 10mm를 넣으면은 딱 맞아요. 10mm가 딱 10mm가 되지? 세 번 하고 6mm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세 번 하고 6mm 그래서 내가 막 나 희석하는 뭐 그런 거 없다 근데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뚜껑 따서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카샴푸에는 보통 알칼리 산성이 좀 없단 말이에요. 제품 보통 중성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겠죠 또? 그래서 그냥 막 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정확하게 희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방금 동기부가 한 것처럼 막 부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 40mm라고 하면은 아니 36mm라고 하면은 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뭐 물론 많이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깝잖아 일단. 아깝긴 하지.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부어놨어? 좀 더 많이 넣으면 여러분 대신 세차가 엄청 재밌습니다. 거품도 많이 나서 뭐 그 거품질하러 가는 뭐 그런 맛이 그 있긴 하지 뭐. 너무 묽어버리면 또 맛도 안 나고 살짝 뭐 향기도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상 느낌이 아 뭐 그치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때려박는 건 솔직히 감성이다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카샴푸는 아끼는 거 아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하니까. 중성은 조금 오버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희석비 계산 간단하죠. 지금 이것만 봐도 18리터 기준에 500:1이라 치면은 36mm 들어간다고. 3:1이면은 그게 절반이겠죠? 1500:1이면 또 그게 절반이고 2000:1이면 또 그게 절반. 간단해요 생각보다.
화장품한개 사놓고서 방금 그 제품이 36mm씩 뚜껑 4번? 이것만 기억하고 세차장에서 계속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봤을 때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만 계산하면 그 다음에 엄청 편해집니다. 한번 이게 감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가 엄청 쉬워진단 말이야. 그 다음 이삭하는 제품을 또 찾아봅니다. 타월 또 어디다 두셨어? 세차용품들 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희석을 권장하는 아이템들이 자꾸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뭐 휠앤타이어 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철분제 거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혹은 뭐 폼 압축품 무기를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거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뭐 이런 건 옆에 사실 다 써있어서 간단간단하긴 해. 간단간단하지. 계산만 잘하면 이것도 쉬워요. 간단하죠. 폼압분도 일단 패스는 너무 크니까 두 제품이 뭐 하나는 3대1 하나는 10대1까지 가능해요. 근데 세차용품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공병들이 있어요. 소분용기들. 우리로는 이제 소분용기라고 하는데 보통 공병으로 이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거든요. 이 공병들 두 개의 특징이 이쪽 보면은 몇 대 몇으로 희석을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씩 해놓으세요가 딱 적혀 있습니다. 딱 눈금이 딱딱 있단 말이지. 그렇죠. 약품은 요만큼 넣어라 라는 딱 그 표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분용기는 진짜 간단해요. 요거는 진짜 지워도 필요 없고 이런 카샴푸 이런 제품들이 뚜껑도 필요 없고 엄청 간단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냥 이걸 이 상태로 그냥 통째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 이거 타면은 써야 되는데 구독자분들로 좀 드려야겠다. 아, 선물로 하나씩 드리면은 지금은 저희가 둘 다 3대1로 맞춰놔가지고 그냥 요만큼만 넣고 끝이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뭐 10대1 뭐 다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건 정말 쉽겠죠. 최대 20대1까지 희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 중에 근데 물이 1이야 약이 1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약이요. 그렇죠. 진짜 이쁘다. 네, 아 그만 좋아요. 천천히 색깔 보고 있는데 지금. 천천히 좀 할게요. 왜 이렇게 급해요? 세차는 감성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좋아요. 희석이? 어우 잘 됐어. 그러면은 철분제거나 이런 휠앤타이어 세정제는 희석기를 꼭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오버했대요? 글쎄요. 제품들마다 제품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독한 약품이잖아요. 맞아요. 워낙 이 엄청 독하니까 희석을 권장을 하는 건데. 내 차의 오염도가 정말 심각하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뭐 지인 차를 가져왔어요. 세차해준다고 하고 근데 그 차량이 너무 진짜 오염이 심해요. 그러면 최대 희석비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대1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아 그렇지. 뭐 원액 사용 가능하다는 제품들은 바로 원액을 사용해서 묵은때를 벗겨주시면 되고요. 차량 상태에 따라 내가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뭐 1대5, 1대10, 1대15, 20 뭐 이렇게 쭉 제품마다 전부 다 다르게 희석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차용품을 보통 고를 때 어디서 고르죠? 새알람인가? 거기 괜찮다고 하는 거. 새알람 걔네들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펴기 좋아 걔네가. 아유 오그라든다. 예를 들어서 제품 뭐 인터넷에 있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했어요.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 제품들을 보다가 이 제품은 뭐 권장 희석비가 몇 대 몇이냐 절대 넘지 말라 그러네? 아니면은 이 희석비가 아예 없네 그럼 다이렉트용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희석비들을 권장 희석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올바른 사용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셨어. 네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이 드는 건데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발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건 맞죠. 그래서 잠깐만요. 화면 로딩 중입니다.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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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둥 두루루룽. 이런 경우들이 그래요. 지금 일반 철분 제거제보다는 일반 철분 제거제가 500ml 기준에 얼마지? 만 원 정도 하죠, 보통? 만 원에서 한 만 원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만 원에서 뭐 2만 원 사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통 500ml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다이렉트로 바로 분사를 하는 겁니다. 원에 그대로 만 원 정도. 얘는 딱 만 원이지, 만 원. 될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대 1? 3대 1? 3대 1 까지 희석이 가능해요. 근데 가격이 28,000원이에요. 29,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점장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액 500ml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자동차에 500ml만 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같이 500ml긴 하나 최대 3대 1까지 희석이 가능해요. 3대 1까지 희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 차에 몇 리터를 뿌릴 수 있을까요? 4배 더 뿌릴 수 있습니다. 2리터?
어, 그 정도? 2리터를 더 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라고 보면은 좀 더 희석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대신 뭐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이거 소분 용기도 사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아, 그렇지. 뭐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하다만, 뭔가 세차 취미를 즐기시면 보통 가지고 계신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하나의 무슨 철분 제거제 이름 하나만 보고 희석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름하고 브랜드 보고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희석이 되냐 안 되냐도 생각보다 선택하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성비 면에서도 이게 확 달라지니까. 그치, 그치.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희석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암산이 조금 어려우시고 복잡하신 분들은 이 앱을 이용하시면 되게 간단히. 그치, 그치. 용량을 구할 수가 있으시니까 앱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차용품은 늘 안 들고 다녀도 뭐 스마트폰은 늘 들고 다니니까요, 요즘에. 희석 비율을 딱딱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암산 혹은 앱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넣어주셔서 세차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차를 처음 접하실 때는 세차 용품이 뭔지 몰라서 접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난관이랄까? 그 다음 어려움? 이게 뭐야 하는 게 그게 이제 희소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처럼 보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걸 알기 시작하면은 희석이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보다 세차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로 이왕 취미를 난 접했다, 이제 너무 재밌다 세차가 하시면은 희석하는 것 정도는 꼭 알고서 세차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 재밌지 재밌지. 이거 또 하나의 또 재미를 알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다 경제적이고. 진짜? 감독님 아주 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자동차를 정말 깨끗하게 닦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 뭐 왁스도 발라주고 관리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저 차를 내가 관리해줌에 있어서 어떠한 제품을 소비가 이루어지잖아요. 올바른 소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고, 또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고서 새 차를 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희석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편하게 세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세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짐 많아 이거.